뜨거웠던 선거 열기와 높아진 투표율 속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 국회의원들을 취재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기독교의 이념과 공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기독 의원들의 역할과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기독자유당이 기독정당 사상 최다 득표인 63만 표를 얻었지만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해 국회 원내 입성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가 1000만 회원을 조직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